하는 거예요? 보조 배터리예요. 우주 예?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요? 근데 이렇게 빛이 나요? 네. 봐도 돼요? 네. 야, 이거 되게 이쁘지 않냐? 이거 하나 선물해 주면 어떨까? 핸드폰 보조 배터리 하나쯤은 요즘에 다들 하나씩 갖고 있잖아. 괜찮죠? 예. 이거 하나 하면은 이거 얼마나 가요? 이거 보통 3번 반에서 4번까지 가는데 100% 완충. 아, 완충. 완충하면 3번 된다고요? 네. 뭔... 4번 거의 4번까지 돼요. 그게 뭔 소리예요? 4번 된다니. 4번 충 꺼지면 100% 충전이 4번까지. 아, 100% 충전이. 나 또 4번만 쓴다고. 그러면 일반 그 갤럭시 충전하듯이 충전했다가 나중에 USB 꽂아서 하면 되죠. 얼마예요? 그건 3만 원. 3만 원? 2만 원 해달라고 안 해줄 거죠? 2만 5천 원 해줄게요. 왜요? 네? 왜요? 3만 원인데 왜 2만 5천 원이죠? 원래 2만 5천 원이죠? 원래 3만 원이요. 원래 3만 원이요? 그럼 손해 보면 안 되지. 아, 누군지 아니까. 누군지 아니까? 아. 5만 5천 원? 네. 누구라도 2만 5천 원이 아니고. 그쵸. 누군지 아니까? 네. 진짜로? 하, 그러면은 현금으로 갈게요. 네. 현금으로 2만 3천 원 갈게요. 2만 3천 원까지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니까 대단한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건데 해주는 거니까 오늘 기분. 후. 오늘 제가 개시예요? 아니요. 다행이네. 개시에 싸게 해주면 그날 망하거든. 내가 많이 팔았으니까. 2만. 아이고, 3만 원이네. 7천 원만 주세요. 손해보는 거 아니죠, 저 때문에? 제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좀 호객행위 좀 할까요? 그래서 한 개 더 팔면 이득이잖아요. 그쵸? 그쵸? 어, USB도 있나요, 여기? 네, 틀어있어요. 어, 그럼 빛은 언제 나요? 원래 나는 거예요? 그거는 타 틀면, 여기 버튼이 있어요. 아, 버튼이? 어, 그럼 USB도 가져가는 거죠? 네, 뭐 박스랑 같이 가져. 아, 박스 같이? 오. 그렇지, USB가 있어야지. 정진이 아이폰인데? 그 여자? 아니요? 네. 아이폰 젠더 주세요. 흘러가는. 감사합니다. 와, 아이폰 젠더 더. 이게 더 비싸? 예? 이거 충전해야 되잖아요. 아, 이걸 충전해야 되니까. 아이폰 젠더. 와, 아이폰 젠더. 꿀이드, 게이드. 그리고 이거를. 지금은 꺼놔야 돼. 좀 이따 만나면은 보여줘야 되니까. 어떻게 끄지? 어디 있어요, 끄는 게? 아, 그거? 이거 한번 누른 다음에 네. 두 번 연속으로 눌러주면 불러. 아, 알겠습니다. 이야, 얘 이쁜 거 진짜 많다. 여기 미니언즈도 있고. 야, 이런 것도 좋네. 이것도 휴대폰 보조 배터리죠? 네. 와, 이런 거 좋네. 이거 눈에서 불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 와, 이거 케이스도 이쁘네. 우와, 케이스 짱 이뻐. 와, 좋다, 좋다. 와. 이거 아이언맨 마우스? 아니, 그것도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 이거는 저기, 셀카봉인데, 어. 이건 뭐야, 이거? 그거 그냥 LED에요. LED? 아, 이런 식으로. 어. 벤츠. 충전기에요, 이거? 네. 야, 제가 또 BMW 또 차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런 거 하나쯤 딱 이렇게. 어. 야, 이게 벤틀리도 있네. 벤틀리도 딱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페라리. 하, 여러분들 드림카 페라리. 예, 아, 알겠습니다. 자주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000원 주고 선물 하나 샀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아, 3만원이라고 하라고요? 이거 원래 3만원이라고요? 아, 저희는 샤오미 있을 거예요. 대박, 복식호. 좀 돌아볼까요? 대박. 복식업 대박. 안녕하세요. 방송하고 있는 최군이라고 합니다. 바쁘시죠? 안녕하세요. 일패. 정진이가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뭐 폐 당하면 또 어때? 밥 먹었냐? 아침에. 너 오늘 용산 왜 갔냐 근데? 파워 불량 아 진짜 아우 괜히 그래도 간 김에 해서 다행이다. 야 그래 너 온 김에 정진이 오기 전에 너 내가 파카 하나 사주기로 했잖아 겨울용 패딩. 아 진짜 사줄게. 야 너 그때 내가 옷 못 줘가지고 잠깐 여기 근처에 뭐 있나 패딩 브랜드. 지금 즉흥적으로 사면 들고 다니는 것도 좀. 즉흥적으로 사면 그래? 아니 뭐 근데 들고 다니는 게 뭐 어때? 야 또 차 있는데 입으면 되잖아 바로. 그래? 여기 뉴발란스 있고 나이키 있고 아디다스 있는데 그런 거 별로? K2 블랙야크 콜? 어? 다음에 다음에? 네 방송 안 할 때 와야 되지 않을까? 방송 안 할 때 사달라고? 모바일로 방송 생색이 안 되는데 어 그래 그래 다음에 여기 사 어? 해외 TV 있으니까 어 그거 알았어 야, 안 끊긴다. 오. 안 끊겨. 굿자. 굿자. 이것이 뭐다냐? 와, 야, 이렇게 1인분이야? 대박이야. 이거 봐봐. 19,900원짜리 메뉴야. 19,900원이면 이걸 준대 이렇게 딱. 와. 대박인데? 가자 가자. 대박인데? 야, 차 대박. 야, 차 대박. 엘란트라. 와, 대박. 와, 차 엘란트라 대박. 청테이프 대박. 와, 진짜. 오래 살고 볼 일이야. 대박. 놀이터를 한 바퀴 딱 경유해서 오자. 와, 대박. 사람들 진짜 많다. 오늘 목요일이라서 지금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맛있겠다. 아, 계란빵. 아, 쩐다. 계란빵 하나 먹을래? 어? 아니 그럼 하려고 했잖아. 아니 이거 줄 거야? 네, 하려고 했잖아. 아 냄새가 안 난다고? 아 연기가 확실히 돌려잖아. 계란빵 두 개 얼마예요? 2천만 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닭꼬치 먹을까? 계란빵 먹을까? 닭꼬치 쩐다. 와 뭐 먹을래? 닭꼬치 계란빵. 냄새는 나. 닭꼬치 먹어? 닭꼬치 하나랑 계란빵 하나 주세요. 치즈 있고 일반 있고 그래요. 치즈요? 치즈는 1,500원입니다. 네, 한번 먹어볼게요. 어. 와,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워. 어, 너무 뜨겁습니다, 스님. 5,000원이야. 네, 아, 두 개. 아, 아. 뜨겁다니까. 아. 네, 아, 제가 손이 없는, 어. 손 없어도 돈은 받아야 돼. 어, 그니까, 야, 이거. 껴봐라, 그렇지. 어. 닫아봐, 지갑만. 닫아서 궁뎅이 넣어줘. 닭꼬치 받아라. 닭꼬치 찍어봐, 닭꼬치. 와우, 세수. 받아. 일로 와서 먹자. 먹고 가자, 먹고. 아. 와, 치즈 계란말이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독특해. 기존의 계란빵에서 부드러움이 좀 추가된 것 같아. 와, 호기.
어, 그리고 계란에 좀 소금이 좀 뿌려져 있네. 짭조름한 맛이 더욱더 살아있다. 집에 오셨어요? 와. 순간이동! 가요. 와, 복주곱 지리고요. 소리는 제접하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안 나오시는 분들 제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연인이세요? 다가가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다가갈게요. 어, 안녕하세요. 어, 예, 오토바이 헬멧인가요? 이거요? 네. 아, 저기 촬영하시는. 어, 혹시 누구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 촬영하는 거 기다리고 있어요. 아, 촬영을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이세요? 네. 어, 어떻게 길 가다 잡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섭외가 되신 분들이에요? 네, 원래 섭외가 됐어요. 어, 무슨 촬영인지만 여쭤봐도 돼요? 갑질 촬영. 아, 커플로? 아, 저는 아니고 예. 아, 커플 아니에요? 아, 커플인데. 아, 커플인데. 아, 수염이 정말 염소스럽게 어떻게 여기만 기르셨어요? 야, 여자친구분이 이렇게 잡지도 나가고 막 이런 거 보면은 네. 어때요? 남자친구로서 더욱더 권유하고 싶어요? 말리고 싶어요? 그냥 뭐 노출 같은 거 없으면. 어, 노출 없지. 네. 겨울이니까. 만약에 노출이 있다. 비키니다. 그건 좀 생각을 근데 돈이 1,000만 원이다. 500을 떼준다. 그럼. 콜. 야, 역시 돈 앞에 뭐 여자친구가 먹어 나버리고. 어, 아, 저기 스트리트 패션 이렇게 찍고 있나 보다. 오늘 여자친구 그러면 촬영한다고 해서 일부러 좀 신경 써서 입고 나오신 거예요? 클럽 스타일로 입고 오라고. 클럽 스타일이요? 아, 약간 지금 수녀 스타일. 아까 위에는 약간 라이더 아, 느낌인데. 네. 네, 요즘 클럽이라면 너무 노출하셔. 아, 평소에 클럽을 열심히 다니시는군요. 아, 요즘 클럽이라면 하셨잖아요. 아니, 클럽. 역시 스물 때 남자친구 품이 최고죠. 아, 네, 네. 남자친구 자랑 한마디 할게요. 우리 남친 이거 최고입니다. 남자친구 어제 졸업쇼를 했는데. 졸업쇼. 졸업인데 쇼를 했군요. 어, 네. 뭐 있었어요? 네, 상 받았어. 오, 무슨 쇼를 했길래 상을 받았대? 그냥 졸업상. 아, 갈수록 이렇게 숨으셔가지고 죄송한데 이쪽만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 네. 졸업인데 쇼를 해서 상을 받아서 그런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네. 아, 남자친구는 또 외형을 보니까 약간 또 아티스트 쪽이 아닌가 싶은데. 네, 맞습니다. 그림인가요? 그림 말고 옷 만들고 있어요. 오, 패션 쪽으로. 역시나 옷을 잘 입으니까 여자친구도 옷을 잘 입잖아.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잖아요. 오늘 여자친구 의상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포인트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나요? 자켓. 자켓이 하, 자켓이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벗어주세요. 네, 추운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 길거리에서 방송하고 있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고요. 네, 혹시 저 아시나요? 네. 아유,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멋진 디자이너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쁜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길거리 가다가 계란빵이 이빨 사이에 꼈지만 인터뷰를 잘했습니다. 이제 놀이터 쪽으로 갔다가 다시 홍대수 노래방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15분 정도 늦는다고 하네요. 7시 15분 도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인터뷰를 좀 이끌어야겠군요.
아, 버퍼링 없으니까 너무 좋다. 아, 누가 에이프릴 스키 광고 찍었냐고 축하한다고 카톡 왔는데. 이게 뭔 일이야. 방송 한번 했는데 광고 모델이 됐나? 페이스북으로 돌아다니나 보네. 잠깐만. 아, 지금 누가 확 이쁜 것 같았는데. 저러고 가나, 그냥? 오늘 홍대 느낌 좋은데요? 홍대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 여기 뒤에 보여드릴게요. 홍대 오시면 뒤에, 뒤에. 아, 윤영빈 소극장이라고 또 홍대에서 또 개그 소극장이 있습니다. 개그를 좋아하시는 분들, 홍대 나와서 뭐하지? 데이트할 때 뭐할까 하시는 분들은 윤영빈 소극장 오시면은 여러분들 또 재밌는 또 연인 코스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여자친구 없으면은 즐길 수가 없겠죠. 남자끼리 오셔도 즐길 수가 없습니다. 개그 공연은 남녀끼리 봐야지 재밌습니다. 어? 채널 A 촬영 중이네요. 오, 난 저런 거 좋아. 여기는 홍대 놀이터 앞인데요. 젊은 청소년들이 채널 A 맞나? 아닌가? 오랜만에 다시 홍대 놀이터로 진입합니다. 진입하지 말고 쓱 보고 없으면 그냥 지나가자. 홍대 놀이터가 예전만 같지 않더라. 옛날 내가 2010년, 11년 이때 홍대 놀이터 진짜 재밌었는데 요즘에는 좀 애매해졌어. 재밌지도 않고 그냥 더럽기만 해.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솔직하게 나는 홍대 사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내가 제일 잘 알거든. 옛날에 제 음악하는 공간이다 뭐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뭐 한다. 이런 거 좋지. 뭐지? 네, 안녕하세요. 카이저 홍익 유니버스트 홍대 유니버스 댄스 팀이구나. 홍대 댄스 팀 카이저 홍대 댄스 팀이라고 하네요. 카이저 홍대 댄스 동아리인가 봐요. 이따가 한번 보고 갈까요? 야, 장판까지 깔아놨어요. 비보이도 하려나 봐. 안 다치려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홍대 개그맨 최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카이저예요? 네. 카이저 오늘 공연 몇 시예요? 아, 그럼 한 7분 뒤면은 공연하는 거예요? 네. 우리 친구도 카이저예요? 네. 1학년? 2학년. 2학년. 우리 친구는 공연 안 해요? 해요. 해요. 와, 이게 생방송이에요. 명문대 홍익대. 와, 이쁘다, 이쁘다. 와, 공연 하나보다. 선배들이 공연하는 거예요? 네, 후배들이랑. 아, 후배들이랑 같이. 남자 공연이에요? 여자 공연이에요? 학교인데. 네. 여자는 언제예요? 여자 언제?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요. 카이저. 네. 알겠습니다. 어떤 댄스예요? 되게 다 다양하게 이번에 힙합이랑 가요. 힙합이랑 가요? 대중가요?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공연은 남자 공연인 것 같으니까 네. 기대는 했지만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남자니까요. 솔직히 남자 댄스는 춤추는 공돌이 형 방송에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 사실 TV 조선이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실라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홍대 어떻게 나오셨어요? 네? 네? 아니, 졸업 작품. 아, 졸작. 오늘 졸작 했어요? 네. 오늘 어땠습니까? 좀 잘했습니까?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왜 점점 뒤로 갑니까? 내가 뭐 걷어 찰 것 같아. 아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 생방송 하고 있지. 와 올라오잖아. 이쁘다 올라오잖아. 좋은 시간 되세요. 이쁘다 소리 없어요? 이쁘다 소리 많지. 이쁘다. 귀엽다 난리가 났잖아. 그럼. 눈치껏. 정리 누나다. 대박. 누나! 정리 누나 지금 촬영 중이에요? 아, 저 후배인데, 아유, 바쁘니까. 누나, 안녕하세요. 저 MBC 후배예요, 누나. 네, 최군이에요. 네. 아, 맞다, 우리 TV조선 정리 누나. 와, TV조선 대박. 이제 기자가 됐지. 예전에 MBC 개그 같이 했었거든요. 예. 네. 아예 같이 술도 먹고 그랬어, 예전에 MBC 개그 할 때. 아, 무슨, 뭐?
왜 이래? 아니 바쁘게 가는데. 아이. 여러분들은 자꾸 저에게 굴욕을 주시려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짓밟을수록 잡초처럼 일어납니다. 모릅니까 저를. 수고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창피합니까? 내가 창피하면 안 되는데. 내가 볼 때는 15분 뒤에 도착한다고? 그래도 오늘 안 끊기니까 너무 좋다. 방송이 끊기지만 않아도 너무 재밌어요. 진짜 완전 땡큐입니다. 좀만 입으면 그냥 들이대버려야겠다. 왠지 정진이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는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힙합 나 혼자인가요? 나 혼자만의 생각이었어요?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대박. 인사 한 번. 대박. 대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간다. 전화하면 안 돼요? 남자잖아요. 안녕하세요. 예쁜 여자들이랑 나오던데. 네, 여자만 찍어요, 여자만. 왜 오늘 홍대 나왔어요? 아, 오늘 방송이 또 홍대에서 있어가지고. 제가 근데 벌써부터 별풍선 나오는 거야? 응? 나오는 거야? 별풍선 많이 쌌다는 거. 진짜? 네. 찾아보고 찍어도 돼요? 아, 그럼 그럼. 같이 찍어야지. 찍어, 우리가 찍어. 그래, 같이 찍어. 여기도 하나 둘셋 오빠 찍을래? 난 그냥 와, 둘이 같이 찍어. 둘이 같이 찍어. 아니 아닙니다. 남자, 우리 같이 찍어. 찍어달라 하자. 남자 안 찍어준다. 안 찍어. 아니 찍어. 찍어. 근데 생각보다 키 크네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지? 이거 다리가 길어 보이게 하나 둘 셋. 많이 찍어야 돼. 네, 시사동편 봤어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또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좀 까먹었네요. 아트박스라고요? 아트박스다. 아트박스 보면 이렇게 좀 웃기지? 마동석 씨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아, 그 아트박스 사장인데 그 젊은 친구가 말이 좀 짧네. 마동석 씨가 왠지 하셔야 될 것 같아. 어디 가나 차가 말썽이네. 어이 빵 대고 그래. 비켜가면 되지. 참 위험하게. 인터뷰 한번 해볼까. 젊은 친구인데. 아유 또 나왔네 우리 흰둥이. 아이 귀여워. 홍대 마스코트. 얘는 진짜 많이 늙었다. 그치. 옛날 우리 몇 년도부터 봤지? 2010년? 그때 걔는 시베리안 허스키였는데. 아 걔가 바뀌었나?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걔 바꿈했구나. 어차피 제 아빠. 오케이 오케이 가자. 저기서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우리 친구들 인터뷰 한번 해볼까? 지금 안녕하세요. 저 방송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방송 중인데요. 안녕. 우리 귀요미 친구 교복이 너무 이쁜데 어디 학교 교복이지? 여쭤봐도 돼요? 저 부디 가고요. 아 역시 디자인고였구나. 어디 가는 길이었어요? 집에요. 가요. 네. 귀염 열매를 먹은 학생을 만나봤었습니다. 귀엽잖아요. 그냥 뭐 어차피 청소년은 오래 인터뷰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화질 많이 좋죠? 아, 버퍼링도 없고 오늘 같았으면 좋겠다. 맨날 방송이 진짜 할 만 날 텐데 이렇게 슬렁슬렁 다녀도 중간중간마다 재밌는 이렇게 좀 뽑아낼 수도 있고. 더도 말고 진짜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진짜. 야외 방송, 아, 홍대가 이렇게 잘 풀릴 줄이야. 오늘 날인가? 4,300명 돌파. 봐봐, 방폭만 안 되면 좀만 하면 10분만 지나면 4,000명이 돌파한다니까. 아, 좀만 하면 되는데. 아, 버퍼도 없고 그러니까 화질도 좋고 그러니까. 아, 방폭만 없으면 되는데. 아, 이러다가 정진이 오면도 5,000명 돌파하고 재밌으면 또 6,000명 7,000명 이렇게 쭉 트럼 나와. 그럼 얼마나 좋니. 자, 그냥 기다릴 수 없겠죠? 그래도 좀 이렇게 여러분들께 눈이득 귀이득 좀 꿀이득 잼이득을 좀 시켜드리면서 기다려야 되니까 저 인터뷰할 사람들을 또 기다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우로 360도 고개를 막 돌려보고. 잠깐만, 별풍선 기능이 오늘 저기 뭐야 저기 오류가 있다고 하더니 진짜네. 야, 방송 킨지 지금 15분 동안 별풍선을 한 개를 내가 감사하다고 해본 역사 아니구나. 아니었어. 되는 거였구나. 아, 그냥 물어본 거였는데 참 그, 아, 그렇구나. 별풍선 기능은 유효했구나. 그렇지. 아프리카가 아무리 오류가 생겨도 별풍선 오류는 안 생기는 법이야. 난 6년 동안 방송하면서 별풍선 오류가 있는 걸 1분 1초도 본 적이 없어. 그 어떤 오류가 있더라도 절대 별풍선만큼은. 그럼 그럼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어디 딱 확 이쁘거나 어디 막 확 없나 그냥 씨. 어? 시청자도 봐도 우와 레전드다 할 만한 얼굴. 어? 그냥 뭐 없나? 저쪽 한번 내려가 보자. 시간도 있으니까. 아, JSK 파항님 오늘도 역시 100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화이팅. 순천 성가랄로 병원 계신다죠 어머님이? 예. 파항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추천해드렸어요. 감사드립니다. 아이폰도 빨리 풍선 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건 변명이지 뭐. 팬클럽까지 감사드립니다. 케어를 빕니다. 오, 버퍼링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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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분들이 다 이제 스타킹을 신는구나. 추우니까. 여성분들의 패션을 보면 날씨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여성분들이 살쓸 검슬을 지금 많이 많이 입고 있습니다. 스타킹의 계절이 왔어요. 예. 또 닭꼬치, 여기도 닭꼬치. 어디 없나? 확 이쁜. 예전에 홍대에는 연예인도 많이 돌아다녔는데 요즘에 연예인들 다 강남으로 가버려가지고 길거리 좀만 있어도 홍대에 연예인들 많았었는데. 부재중 전화 누구지? 연애고시? 제가 연애고시 때 작가님 왜 전화를 했을까? 이분은, 어허, 이건 섭외인데. 작가님이 전화를 그냥 할 리가 없고. 네요? 예, 네, 작가님 전화 주셨어요. 최군이에요. 네, 네. 네, 네. 아, 여, 예,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아, 혹시 내일까지 답변해 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방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내일까지 답변 드릴게요. 예. 한번 튕기고 밀당 오지고요. 비싼 척 지리고요. 사람은 많은데 여자가 없네. 큰일 났네. 오, 오, 날 죽일 셈이야. 멀어져 버렸어. 다시 올라가자고요.
여인네를 찾아서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여인네를 찾아서 여인네를 찾았어. 오빠는 내가 스킨을 탈퇴한 거야? 공짜 공 공짜라 공짜 내 박자 속에 존예가 어디 없나? 존예가 공짜 공짜 짜라 공짜 내 박자 속에 존예다. 아, 스튜어디스 같은데? 훅 지나가 버렸어요. 세야, 세야. 아, 훅 지나갔어. 공짜. 여기 딱 보고 있다가 달라들어야지. 공짜라, 공짜. 어, 이쁘다. 존예다. 오, 예, 혼자 있는 존예.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혼걸. 혼자 다니는, 혼자 걸어 다니는 여자. 문짝이 바쁘시죠? 안녕하세요. 저 방송하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합니다. 깜짝 놀라셨나요? 안녕하세요. 꾸버. 혼자 어디를 급하게 가시는 길이세요? 집이요. 집이 가까운 데 있나요? 집이 가까운 데 생방송을 하고 있는 최군이라고 합니다. 네, 얼굴부터 가리시는 거예요? 네, 댓글 보실래요? 댓글. 짠. 댓글. 안 볼 거예요? 부끄러워서? 집으로 보내드릴까요? 그대로 출발. 렛츠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들께 길거리 리얼 인터뷰. 아, 여러분들, 근데 네, 진짜 방송이 막 열려서 그런가 댓글 같은 게 아직 자리를 못 잡았네. 아, 댓글 보여주고 있는데 댓글에 막 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 퇴각 뭐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 어? 진짜, 아, 정말. 이거 먼저 잡고 출발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이야, 이거? 어? 아, 집합만 봅시다. 일로 오세요. 아, 이거 잠깐 보여드렸는데, 아유 잠깐만. 자, 집합.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잘하실 거라고 믿고. 네. 누구한테 가야 되나? 아. 안녕하세요. 네. 잘 보고 있어요. 방금. 아, 감사합니다. 옷 좋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톰 브라운. 하루만 빌립시다. 아, 네네네. 최근 TV. 아, 신사동 진짜 자주 보는. 아, 신사동 방송. 저 많이 봤어요. 아, 진짜요? 아, 가로수길 방송 많이 보는구나. 진짜 저 맨날 봐요. 아, 진짜요? 맨날 유튜브로 봐요? 네. 오, 가족이네. 안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씨. 안녕하세요. 아, 깜짝이야. 놀랬죠? 아는 사람인 줄 알고. 개그맨 최군이라고 합니다. 방송하고 있는데요. 네, 알아요. 알아요? 네. 어디 가는 길이에요? 친구랑 술 먹으러 가요. 아, 술 먹으러 가요. 술 먹으러 가기 전에 10초만 오빠한테 시간 할애해 주시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시작! 아, 시작! 이거 봐야 되나요? 어, 돌아봐야지. 이러면 얼굴이 이쁘니까. 아, 홍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홍대는 왜 왔는가? 그들은 어디로 가나? Where are I going there? 이렇게 보고. 어디 가시는 길이라고요? 지금 네. 친구랑... 네. 친구가 몇 살? 21살이요. 21살 이제 술 먹으러? 홍대 오면은 가장 술 먹으러 가면 가장 핫하다고 요즘에 소문 들은 곳이 있나요? 여기 가면 진짜 인기가 많다더라. 아, 근데 요즘 너무 금방 없어지고 금방 새로 생겨서. 금방 없어지고 금방 새로 생겨서? 네. 네, 바쁘고 친구 기다리고 있으니까 댓글만 빨리 보여드릴게요. 이제 읽어주고만 가세요. 뭐라고 올라오나요? 감사합니다. 뭐라고 올라오길래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죠? 뭐라고 올라와요? 모르겠어요. 아, 예쁘다고 올라오는구만. 알겠습니다. 친구 기다리니까 재밌게 노세요. 고맙습니다. 최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아, 이거 찍어도 되죠. 네. 오빠는 어떻게 알아보신 거예요? 저 유튜브 가끔 보면. 아, 진짜? 구독도 하셨고? 구독하기 한번 해주세요.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 보신 거 기억나요? 그 제시. 어, 제시. 오빠 찍어. 네. 아, 잠시만요. 렉 걸렸어요. 제시. 네. 잠시만요. 그냥 카메라. 어, 캔디캄? 뭐예요? 바쁘시죠? 어? 안 바빠요, 안 바빠요. 저는 이렇게 인터뷰 해주는 게 얼마나 큰 이득인지 몰라요. 핸드폰이
기다릴게요. 아니, 기다릴게요. 천천히. 네. 세로로 하면 돼요. 이렇게요? 네. 뭐 눌러야 돼요? 오케이. 정말 핸드폰 정말 느리다. 이거 뭐예요? S2? S4인데. 어. 야, 핸드폰 좀 찍어줘. 아니, 친구. 잠깐만. 기다려. 어, 됐다, 됐다. 가운데 혹시 눌렀어요? 안 눌렀어요. 안 눌렀어요? 야, 이거 무슨 진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무슨 구동되는 게. 아니, 이게. 386 쓰는 아, 게. 아, 됐다, 됐다. 우와. 하나, 둘, 셋. 와, 자, 한 장만 더 찍을게. 우와, 진짜 오래 걸린다. 우와, 아직. 아, 예. 자, 지금 저장 중이다. 하나, 둘, 셋. 와, 대박. 와, 핸드폰 대박. 아, 그니까 나 약간 느낀 것 같아요. 요즘 스마트폰이 얼마나 빠른지. 느끼게 해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보고 있는 남자친구에게 한마디. 남자친구가 또 유튜브로 볼 거기 때문에. 네.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말고, 바뀔 수도 있으니까. 네, 사랑한다고 한마디. 사랑하고, 앞으로도 오래 사랑하자. 나도. 잘 가요. 네. 유튜브로 볼 수 있어요? 유튜브로 볼 수 있어요. 오늘자로 검색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7시 12분 도착하기 3분 전. 지금 전화를 해가지고 오면 어차피 주차 때문에 힘들 수도 있으니까 차 오는 대로 가야겠다. 아까 그런 거 녹화했지? 네, 과장님 혹시 주차 중이세요? 아, 알겠습니다. 오시면 연락 주세요. 네. 차가 많이 막히나 봐요. 잘 됐네, 그러면. 네네. 천 원만. 아, 네. 하나, 둘, 셋. 하나 더.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천 원, 2,000원. 장당 천 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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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이스 드실래요? 장난. 아이스 커피? 네? 커피 드실래요? 아, 방송하고. 아, 지금 어, 저, 아, 지금 어라운드 코너. 저희 아, 직원. 아, 점장이에요, 친구. 아, 어라운드 더 코. 아, 저 밑에 스윗 몬스터. 어, 그럼 나 인터뷰하다가 목마르면 갈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땡큐. 라이브니 20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만. 네. 오, 여기 있으면 온다. 야, 여기 딱 자리 잡자. 여기 딱 있다가 이쁘다 싶으면 가서 달라들자. 아, 카메라가 그렇게 찍고 있었구나. 어, 그래, 이렇게 있자. 아, 맞다. 안들이 가면 이쁘다 장전. 솔직히 나 이쁜 사람 인터뷰한다. 솔직히. 아, 길게는 안 해도. 정진양이 약간 막힌다고 하니까. 네, 좀 이따 8시로 헤어TV랑 방송, 같이 방송되니까 길바닥 노래방, 길거리 노래방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어, 고맙습니다. 아, 정말 차 때문에 미치겠다. 인터뷰가 늘. 아, 이쁘다. 장전이지, 여러분들. 아직 장전만 해 놓으세요. 써, 써, 써. 써라라, 따라. 써, 써. 써, 써라라. 앱스토어에서 미리 다운받아 놓으셔야 돼요. 앱스토어, 아, 안드로이드. 아,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미리 다운받아 놓으셔야 돼요. 아, 동시에 여러 명 얼굴 확인하려니까 미치겠네, 진짜. 그 자비스가 왜 그 아이언맨 보면은 비행기에서 사람들 다 떨어지면 동시에 그 자비스가 뚜두두두두 해가지고 몇 명 떨어졌는지 그런 거 확인하잖아요. 막 그런 느낌이야. 지금 동시에 막 내 눈은 하나인데 막 여기 있는 동시에 지나가는 수십 명의 여자들 얼굴을 지금 다 확인하고 있어, 몸매까지.
그래서 여러분들께 최상의 인터뷰를 보여드리려고, 최상의 눈이득을 보여드리려고 막 띠디디디디디 막 하고 있어요. 막 띠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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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스크림이 이거구나. 좀 이따 여러분들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입니다. 먹을란지 안 먹을란지는 모르겠지만. 네, 헤어티비 미리 한번 다운 받아 놓으세요. 좀 이따 재밌게 보실 수 있으니까. 카메라 찍지 마봐. 카메라 오지 마. 안녕하세요. 저 방송하고 있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최군 알아요? 네. 미리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네. 인터뷰 조금 이따가 가능할런지. 아, 친구요? 예. 네. 아니, 둘 다. 둘 다지. 30초 인터뷰. 30초만. 오늘 홍대 어떻게 나왔고 뭐 하고 있고 언제 들어갈 거고 그 정도만. 홍대 리얼 인터뷰거든요. 지금 아, 이거 생방송 되고 있는데. 오, 네. 신기해. 네. 그래도 딴 데 찍고 있어서 미리 여쭤보는 거예요. 네. 또 얘기를 해 보시고 충축하게 나오죠. 아, 담배. 자, 이쪽으로 오실래요? 네, 이쪽으로 잠깐만. 예, 네, 이쪽으로. 이거. 최고. 자, 이거 보시고. 자, 댓글 보여드릴게요. 자, 생방송으로 홍대에서 만난 두 귀요미 두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댓글 확인해 볼까요? 어머, 이야, 이쁘다고 많이 떨어지지 말고, 이야, 기가 막히네 벌써. 네. 민망해서 방송 어떤 방송 보셨었어요? 어떤 방송 봤어요? 저 걸스데이랑. 맞아, 나도. 아, 걸스데이 편 진짜 재밌었죠. 네. 우리 친구도 어디 여기 있었어요? 작가? 작가. 어, 먹고 있어요. 7시인데 벌써? 더 먹었어요. 누구랑? 일하니까. 둘이. 둘이서 얼마나 먹었어요? 이제 두 병 먹었어요. 이제 두 병 두 당 한 병 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먹어야죠. 뭐 먹었어요? 순하리 먹었죠? 아니요. 그럼요. 참이슬. 참이슬? 저희는 아 그런 거 못 먹어요. 와, 우리는 순하리를 거부한다. 술은 오직 참이슬. 야, 귀요미 이쁘다. 크크크. 가까이서 봐주세요. 피부가 두 분 다 너무 이뻐가지고 LCD 한번 돌려주실래요? 아니 LCD 한번 봐봐. LCD 한번 보면은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뽀샤샤하게 나오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오늘 두 분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 두 분도 좀 외롭습니까? 아니면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그냥 둘이 우정 때문에 만나는 겁니까? 얘는 남자친구가 있고 저는 현자 타임 중이라. 현자 타임. 시원하게 한번 연애한 다음에 지금 잠깐 쉬고 있군요. 네. 예. 우리 친구 남자친구는 사귄 지 얼마 됐어요? 10일. 12일이면은 저희가 좀 이렇게 믿어봐도 되는 사이죠? 아, 당연하죠. 아, 누가 먼저 대시했었어요? 남친과? 오, 어디에서 만났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카페요. 카페에서 만났다고요? 단골 카페. 그럼 이렇게 와서 연락처를 물어본 거예요? 제가 일하던 데서. 아, 일하던 데인데 손님으로 와가지고 저 마음에 드는데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제가 카페 맨날 갔었는데 그 일하는 데서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놀러와가지고. 아, 정말로? 원래 지인은 아니었고? 네. 오, 이제 10일 됐고. 10일 된 남자친구에게 한마디. 이름 얘기하지 말고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아, 보고 싶다. 남친구 어디 있는데 뭐라고 하면 되잖아, 홍대라고. 아, 지금 카페 있죠. 일하고 있어요. 아, 남자친구가 일을 하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또 좋은 하루 되시고 저 잠깐 또 쉬러 나오신 거잖아요. 네. 바람 한번 쐬러 또 올라가셔서 또 맛있게 소주 한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최군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예, 유튜브에서 최군 검색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쉬워요? 아쉬움 한마디만 더. 나한테 뽀뽀한 거예요? 뽀뽀한 거예요? 아, 남자친구 없으니까? 그래. 그럼 보리 또 뽀뽀해줘요. 아유, 또 그래. 또 진짜 왜 그래. 너 시집 가야지. 진짜 할 뻔했어. 큰일 날 뻔했다. 예, 그래요. 에, 받을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들. 에, 받을 수도 있었지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냐면 저 친구가 또 시집을 가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에 또 남는 거니까 또 저의 혼자의 어떤 사심보다는 저 친구의 미래를 위해서 피했습니다. 예. 예? 아이, 뭘 왜 피해요? 다 피한 거지. 지금 또 보고 있는, 누가 볼지 모릅니다. 이 방송을 여러분들. 네? 제 앞길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소문하면 길거리에서 여자한테 뽀뽀도 받고 다니는 놈이라고 소문나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 코딱지 한번 파주고. 시원하게. 7시 20분 실수투성님 감사드립니다. 남자도 하라고요? 아이, 왜 굳이 뭐 그런. 미친 짓을 해요. 남자한테 왜 뽀뽀를 받아요? 머리 잘 어울려요? 고맙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아, 랩터님 별풍선 진짜 오늘 간몸인 줄 알았어요. 별풍선 없어진 줄 알았어요. 진짜 랩터님 덕분에 진짜 별풍선 있다는 거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랩터님 백지 사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랩터님. 고맙습니다, 랩터님. 야, 근데 뽀뽀 해달라니까 해주네. 안 받았지만. 안 받았는데 부끄러워? 술 취해서 그런 거.
힘들지? 교육을 좀 시켰어요. 잠깐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잘 보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 오나? 전화 온다. 네, 과장님. 아, 저희 수노래방 앞쪽에 있습니다. 아, 2분, 3분이야? 알겠습니다. 주차하셔야 되잖아요. 주차 혹시 어느 쪽에 하실 생각이세요? 아, 이게 홍대 주차장 거리. 알겠습니다. 네. 1분 안에 도착합니다. 시청자 숫자 확인 한 번만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추천하기 숫자 확인 한 번만 해주시면 생유 고마워요. 아, 버퍼링이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좋다. 근데 진짜 와, 방송 할 맛이 난다. 방폭도 안 되고. 봐봐, 시청자도 5,000명 넘었잖아. 오늘 별다른 인터뷰 한 것도 없는데. 아, 진짜 너무 좋은데 불안하다. 매번 이랬으면 하는 마음에. 어, 진짜로. 어, 스바 말하자마자 버퍼가 생겨. 순간 이동. 좀 기다리자. 풀린다, 풀려. 힘내라 햄, 풀려라 버퍼. 풀렸나요? 풀렸어? 풀렸어? 풀렸다. 가라질까. 아휴, 풀렸다. 다행이다. 수없이 어긋난데도 기다릴 기회. 왜 뻔뻔 때문에 순간 300명이 날아가 버렸네. 아이씨. 버퍼 존인 것 같지 않고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통신인 것 같아. 여기가 버퍼라면 저희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이쪽에 있으면 되죠. 말하지 말고요. DJ. 야, 잠깐만, 여기 온대나. 찍어. 아, 온대? 아, 싫어. 야, 너 왜 방송하러 간 거 아니야? 방송사 안 나와? 아, 인사라. 아, 조심하십시오. 야, 벤츠, 벤츠, 어, 차 조심하세요, 차. 안녕하세요. 방송하고 있는 개그맨 최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생방송이 되고 있는. 아, 왜. 안녕하세요. 아유, 머리 스타일이 오늘 어디? 아유, 학교 끝나고 왔어요. 학교 끝나고 왔어요? 오늘 졸작? 졸업했어요? 아유, 한 잔에. 아니야, 저희 졸업 멀었어요. 졸업 멀었어요? 한 잔에 그만. 지워. 아니요. 입 조심, 입 조심. 아니요. 두 잔, 두 잔. 어, 오케이. 아니야, 자, 좋은 기간. 우리가 편집돼요? 어, 아, 생방이야, 생방. 차를 빨리 지금 가는 게 좋아. 어, 조심해야 돼. 자, 술 취했기 때문에. 조심하겠습니다. 또 여성분들도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도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되게 사람 자. 아, 그래. 위험할 수 있어. 이거는 내가 피할 거야. 아, 버퍼링이 없어졌네요. 좋아요. 좀만 기다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날치꾼. 일로 와. 도착하지 마. 도착해서 어디다 올리려고 그래. 셀카 찍어가. 아, 이름이 박, 그 다음 못 있겠다. 박 맞냐? 네. 어. 고등학생이야? 네. 일로 와. 집에 안 가고 방하고 있어. 아, 저 여자친구.
정진이 정진이 정진 찍었어? 감사합니다. 들어가. 안녕. 많이 보고 있어요. 어, 조심해. 안녕하세요. 응, 안녕. 자, 우리 정진이 형한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이 주차 공간을 확보해 줄까? 주차 공간이 없어서 지금 차 계속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주차할 때 있어요? 차 돌리는데, 저기로? 어떡하지? 어, 저기, 저기서 주차하고 올려나 보다. 기다리자. 어, 저 주차한다. 다행이다. 어, 얘 방폭이. 여기 버퍼링이 여기가 좀 있네. 그니까 장소 옮기려고요. 있던 거 맞지? 피신.